대한의 김미경 교수가 오늘 아침에 코로나19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앞에까지 갔다가 불가피하게 저는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일정 취소하고 등록도 드리려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기자회견도 이렇게 비대면 유튜브로 하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솔직하게 사실 제 안에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선거운동을 돕고 의료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증세가 좋지 않아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남편으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저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는 말밖에 할수 없어서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